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사이버펑크 1.2 패치 진행합니다. 자, 이전 플레이에서 마지막쯤에 화면이 시꺼매서 변화가 아프다. 일단 다시 플레이하니까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단 부위가 쫓기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지만 가입시다. 안 뻗어? 하나 잡았고. 저 연출은 멋지지만 터미네이터 영화 같아요. 다시 총 잡고. 아우, 진짜 살았어. 피가 없었거든. 금방 와, 금방. 오. 피드는데? 아, 그만, 아, 무서워. 미쳤어. 어제 뭐해? 아슬아슬한, 쫀득쫀득한데. 저에게 사이버펑크의 맛입니다. 나 사는 거야? 기절하기만 해봐. 또 기절하기만 해봐.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알았어요. 아, 욕 나오네. 끝장을 내자. 잘 가. 피가 줄줄 흐르는데. 우리 둘 다 치료부터 받아야 돼. 근처에 누구 믿을 만한 리퍼다가 없어? 있지. 한 명 있지. 한 명이지. 당장 리퍼닥한테 가야 돼. 빨리. 빅터가 도와줄 거야. 빅터한테 가면 돼. 좋아, 가자. 부를 사람 없어? 전화 좀 해봐. 그래, 알았어. 안녕하세요. 스캔 결과 고객님은 저희 서비스 지역 밖에 계십니다. 그냥 좀 데리러 와. 미스티의 에소테리카로 거기서 빅터를. 알겠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20분 이내 도착 예정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봐. 개인 링크가 손상됐어. 귀 밑에 잭을 연결해주세요. 너무 깊이 삽입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보조신경 소켓이 림프샘 사이에 있습니다. 목 뒷근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수로 동맥이라도 찌르면 죽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둬도 죽습니다. 소켓을 찾은 것 같아. 그럼 소켓에 연결해주세요. 빨리 안으로 데려가. 더 못 버티겠어? 쉬어야겠어.
당신 빈가? 미스틱! 혈압이 너무 낮아. 신경성 쇼크입니다. 곧 사망합니다. 안 되겠어. 후두부를 절개해서 봐야겠어. 그러면 위험할... 그건 나도 알아. 부위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부위는 어때? 그쪽보다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좋아지고는 있어. 부이, 내 말 들려? 자, 잘 들려. 아이고 머리야. 좀 어때? 자, 목숨은 부지한 부이. 글쎄, 귀가 울려. 이상한 것도 좀 보이고. 환각이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눈부신 조명, 시끄러운 무대. 근데 숨을 못 쉬겠어. 머릿속이 증오로 가득해. 마이크를 잡고 증오를 쏟아내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기분이 계속 개판이야. 그리고 대꾸 웃지 마. 내가 아라사카 타워에 폭탄을 설치해. 전혀 웃긴 일이 아니야. 나이트 시티가 달라 보였어. 모든 걸 증오했어. 사람도 세상도 다. 당연히 꿈인 건 아는데 너무 생생해. 넌 꿈을 꾼 게 아니야, 보이. 그건 기억일 거야. 그 샤드에는 인격 구성체가 들어있었어. 네가 본 건 그 사람의 기억이겠지. 잠깐, 지금 내 머릿속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 맞아. 조니 실버핸드야. 대충 50년 전이 그 사람 전성기였지. 아라사카 본사 테러 들어봤어? 조니가 한 거야. 듣기로는 자네랑 같이 묻혔다던데. 하, 어쨌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데? 그 바이오 칩은 이미 불붙은 시한폭탄과 같다. 너한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아무리 길어도 몇 주 정도야. 실버 핸드의 구성체가 네 의식을 잠식할 거야. 서서히 네 몸을 차지할 거고, 그러다 너란 존재는 사라지겠지. 믿기 힘들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네가 고쳐줄 거지, 그치? 할 수만 있다면 그랬겠지, 부이. 정말이야. 하지만 이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리퍼닥 중에서 네가 최고 아니야? 왜 못 고치는데?
길게 말해줄까? 짧게 해줄까? 살릴 방법이 없다고? 내가 죽는다는 소리야? 이유가 뭔데? 덱스가 널 쐈어, 그렇지? 그때 네 칩 슬롯이랑 뇌가 다 손상됐어. 바이오 칩이 재가동됐고 합선되면서 네 뇌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지. 아마 그 바이오 칩은 네 뇌를 저장 공간으로 여겼을 거야. 그래서 칩에 저장된 기억 흔적을 채워넣기로 한 거지. 저장 공간?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몸이라고? 그 샤드는 읽기가 아니라 쓰기만 해. 너 머리 아프지? 바이오 칩이 네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는 중이라 그런 거야. 예전 신경 구조를 파괴하고 다시 만드는 거지. 샤드 입장에서 네 존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없애야 할 종양이나 마찬가지일 거야. 그냥 칩을 뽑아버리면 안 돼? 끄면 되잖아. 둘 다 큰일 날 짓이야. 그랬다가 넌 죽은 목숨이거든. 씨발. 아, 이거 TV에서 본 적 있어. 그 병신 같은 슬로건, 그 영혼 어쩌고 그거. 영혼의 안심처. 그래, 구성체랑 의사소통하게 해주는 장치, 그런 거라며. 그럴지도. 근데 보아하니 이건 프로토타입 같아. 아라사카 연구실에서 누가 빼돌렸나 봐. 빅터, 넌 언제나 방법을 찾았잖아. 네가 날 도울 방법이 없다면 그럼 나는 어쩌라고, 응? 뭐라고 말 좀 해봐, 빅터. 나도 정말 돕고 싶어. 미스티, 빅터도 이제 늙었어.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마. 가자, 부일. 집에 데려다 줄게. 자, 1인칭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게임이 정말 멋진 게임이에요. 그래픽 하나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쓸데없이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죽어버렸고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꿈에서 말이야. 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암시 같은 거지. 내가 지금 깨어있긴 한 걸까? 아, 이미 죽은 걸 수도 있잖아. 아닌가? 너무 그런 생각에 파묻히지 마, 부이. 잊어버려. 자, 일단 약 좀 먹어. 오메가 차단제야. 꾸준히 먹어야 돼. 그러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머릿속의 손님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수도엔도 트라이진도 줄게. 이걸 먹으면 반대로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야. 악마를 풀어주는 거랄까. 그 새끼가 나댈 수 있게 약을 준다고? 나 빨리 뒤지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아마 한동안은 괜찮겠지. 그러다 언젠가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될 거야.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게 주는 거야. 고통 따윈 버티면 돼. 그냥 진통제면 충분하잖아. 네 정신은 곧 사라질 거야, 부이.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이겠지.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끔찍할 거야. 고통스럽기도 할 거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 씨발, 약은 먹어서 뭐하게. 차라리 아가리에 총 넣고 쏴버리면 끝이잖아. 그럼 두 영혼이 다 죽는 거잖아. 정말 꼭 그래야겠어? 넣어야겠어. 저기 하나 더 있어.
빅터가 네 머리에서 빼낸 거야. 행운의 부적이랄까. 그럼 이제 눈 좀 붙여. 바로 인생 종치게 생겼는데 이딴 게 무슨 소용이야.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살아있으면 언젠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연하잖아. 너 벌써 한 번 죽었다 살아났거든. 안 그래? 미스티, 잠깐. 아, 제게 말인데. 어? 제게는 나한테 최고의 친구였어. 평생 보고 싶을 거야. 제키가 여기 있었으면 빨리 잠이나 쳐자고 해 뜨면 기어나와서 네 일이나 하라고 했을걸. 하지만 지금은 일단 푹 쉬자. 좀 자야지. 여기서 나가야 돼. 알겠어? 방해하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 너도 조심해. 담배 땡기네. 갖고 있는 거 없어? 어디서 나타난 거야? 말은 어떻게 하는 거지? 시발,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어디서 굴러먹던 시발년이냐? 시발 좀 꺼져! 누구 밑에서 일하지? 말해! 시발. 시발. 족같은 집. 다 뜯어버릴 거야! 안 돼, 멈춰! 나한테 넘겨. 내가 차지하겠어. 알았어? 이제 꺼져, 개새끼야. 족까지 마. 끝내고 싶으면 아가리에 총 쳐놓고 쏴버리던가. 느껴져. 우리 정신이 연결되고 과일에 핀 곰팡이처럼 너한테 들러붙었어. 멈출 수가 없어. 알아들어? 시발, 역겨워 죽겠다고. 기억 흔적이 복사된 거야. 난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해봐, 뭘 꿈을 대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와, 매우 현실적이고 정말 라이트 시트 있는 것 같아. 인생을 새롭게 다시 쓴 다케무라다. 저 만나지. 도메 식당으로 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네 목숨을 구한 게 바로 나니까. 내가 아직 정신이 좀 없는데 말이야.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어차피 계속 정신 없을 텐데 무슨 상관이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링에 올라와야 돼. 이미 고문 울렸어. 도메 식당에서 기다리지. 없으면서 지랄은? 개소리 그만하고 문 열어. 하는 게 뭐야? 제가 뭐야? 왜 역기를 안 들을지 아쉽고.
물론이지. 아니,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걔도 경찰이었어. 에이, 진짜 오랜만이네. 보자, 몇 주는 된 것 같은데. 여길 뜬 줄 알았잖아. 이거 어색한데? 나이트 시티를 뜨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 저기 요즘 주원이 사정이 영 안 좋아서 그렇네. 아라사카 기업 CEO인 아라사카 사브로의 살해 사건입니다. 일본 메가콘트라이션. 그래, 한번 보여줘봐. 가까운 사이였던 웨든 볼트가 맡아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볼트도 시장한 당장 내 빼라고 한 얘기는.
여긴 처음인가 봐?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군. 차에서 봤을 땐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거든. 나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우선 이블린 파커가 어디 있는지부터 말해줘야겠어. 이블린? 갑자기 그건 왜? 이블린은 아라사카 요리노부와 깊은 관계였어. 약점을 알고 있을 거야. 나도 직접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집 빼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벌써 멀리 떠났을 테니까. 왜? 왜 벌써 떠났다고 생각하지? 이블린을 찾아내려고 했지. 하지만 벌써 흔적을 다 지웠는지 못 찾았거든. 이블린이 렐릭을 제거하는 걸 도와줄 거라고 했지. 그럼 기업 소속이라는 뜻인가? 그건 아닐 거야. 이유가 뭐지? 기업 놈들이 아무리 아침에 향수를 뿌려대도 점심때쯤에는 사기꾼 냄새가 다시 나거든. 그런데 이블린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 의지만 느껴졌지. 그럼 나도 사기꾼 냄새가 나나? 아니, 그것보단 악취가 난다고 해두자. 미안하지만 난 못 도와줘. 낭비할 시간이 없거든. 그러게. 도움이 필요해. 아라사카 요리노부는 반드시 배륜의 대가를 치러야 돼.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이트시티에서? 아니, 복수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리노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증거만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이 용병이 하는 말을 믿을 것 같아? 다른 수가 없어. 게다가 난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지. 쫓기는 도망자 신세라고. 그러니까 아라사카 본사에 가서 요리노부가 페류나라고 말하라는 거야? 사브로를 죽인 놈이라고? 우린 합리적인 이들과 청문회를 열 거야. 중립구역에서. 그 전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 새끼들이 날 믿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때? 넌 죽어가고 있어. 게다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모르지. 그 칩, 렐릭이 문제잖아. 아라사카가 만들었고, 아라사카만이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아라사카는 널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간단히 살려줄 수도 있어. 그럴 만한 사람을 네 편으로 두면 된다는 얘기야. 정치 같은 거지. 앤더스 헬맨 같은 놈들 말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훔칠 계획 세울 때 조사했지. 헬맨이 렐릭을 설계했잖아. 틀렸어. 헬맨은 그저 졸개야. 난 더 강력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 게다가 앤더스 헬맨은 아라사카를 배신하고 도망쳤어.
늙은아 씨발 스카들이 있네. 이봐,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닥쳐! 너 같은 새끼나 족같은 기업 병신들이 하는 짓을 좋아하는 거야? 뭐가 어떻다고? 다시 말해줘! 무시해, 타케무라. 그래도 한 놈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혔네. 제안은 고마워.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하든가 할게. 계획을 세우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날 도와준다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지. 부탁 하나만 할게. 도시를 떠나면 안 돼. 떠나? 내가 왜 떠나겠어?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만한 곳이 없다고. 아라사카 전문가 말고 다른 사람 말인가? 찾을 수 없을걸. 방법은 하나뿐이야. 아까 몇 명 있다고 했잖아. 운이 좋으면 이블린을 찾을 수 있겠지. 이블린이 정말 널 도울 수 있었다면 진작에 도와줬겠지. 도둑끼리의 의리라는 거 들어봤어? 그래, 아이러니하지. 도둑이 의리라니. 의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요리노부 규가 간질간질하겠네. 이블린은 널 도울 생각이 없을 거야. 나라면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겠어. 앤더스 헬멘, 그 인간이 렐릭을 만들었으니까 제거하는 방법도 알 거 아냐. 그래서 아라사카와 다시 싸우게 된다면 뭐 상관없어. 오래전에 회사에서 도망쳤어. 나도 오랫동안 헬멘을 찾아다녔지.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헬멘을 왜 찾아다닌 건데? 요리노부의 계획을 회장님께 경고했던 사람이거든. 둘 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 기업의 쥐새끼들은 꼬리만 잡혀도 나불대니까. 며칠간 여기저기 정보를 모아봤는데 결국 한 곳으로 연결되더군. 애프터라이프라는 클럽이었어. 하지만 픽서의 여왕에게 바로 쫓겨났어. 로그 말이야. 널 기업 따까리로 봤나? 아니, 내가 사브로님을 죽였다고 하더군. 로그는 아는 게 많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거기로 흘러들어가니까 헬멘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어. 행운을 빌지. 까다롭고 비싸게 구는 데다 예의도 없더군. 난 이제 가보는 게 좋겠어. 이블린을 찾든 헬멘을 찾든 네 마음대로 해. 난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 좀 해봐야겠어. 아라사카 내부에 내 사람들이 준비되면 연락하도록 하지. 그럼 그때 보자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헬멘을 찾으면 나도 알려줘. 그 인간한테 볼 일이 좀 남았으니까. 냉동만두랑 쓰레기나 팔고 나이트시티는 여전하구만. 여전히 아라사카의 독재는 계속되고 세계는 개판으로 무너지고 있고. 로그가 살아있는 건 다행이네. 씨발 뻔뻔한 새끼, 처음엔 날 죽이려 들더니 이젠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친구라도 하자고? 나랑 얘기할 땐 소리 지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졸라 많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네가 안 죽는 게 낫겠더라. 닥쳐 이 씨발 새끼야. 나도 힘들거든? 넌 쓰레기장에서 깨어났지만 난 네 머릿속에서 깨어났어. 네 기억이랑 생각 때문에 졸라 복잡해. 비긴 셈 치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로그부터 시작해볼까? 우린 아주 옛날부터 아는 사이거든. 넌 옛날 크리스마스 유령 같은 거야, 병신아. 네 친구들은 벌써 다 뒤지거나 늙어서 기억도 못할걸?
나는 전설이 됐거든. 절대 못 잊지. 그럼 로그한테 가서 이럴까? 안녕, 내 대가리에 말하는 종양이 있는데 그 새끼가 네 친구 조은이라네? 로그라면 이해할 거야. 네가 네 아빠 불안해서 꾸물거릴 때부터 별 개소리를 다 듣고 살아온 애거든. 네 기억에서 봤으니까 닥쳐, 역겨운 새끼. 내 말이라면 로그도 믿고 도와줄 거야. 애프터라이프로 가자. 우리는 개뿔. 주디, 안녕? 이블린을 찾아야 돼. 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디 있는지 알아? 하기 싫다니까? 좋게 얘기할 때 말 좀 들어. 우리 지금 만날까? 만나자, 응? 리제 바에 있어? 이 냄새나는 게
너 저번에도 여기 왔었지? 내가 얼굴은 잘 기억하거든. 지금 영업시간 아니야. 헌칭 주디를 만나야겠는데? 여기 있지? 그래. 계단으로 내려가 봐. 주디한테 너 왔다고 말해줄게. 안에서 뻘짓하고 돌아다니다 걸리면 알지? 혹시 이블린 못 봤어? 얘기 좀 할까 해서 중요한 일이야. 왜? 좆된 거 같으니까 이블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냥 묻는 말에나 대답해. 꼭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그럼 네가 직접 찾든가 잘해봐.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 너랑 말싸움할 시간 없어. 농담 따먹기나 하자는 거야? 그래, 그만하자. 꺼져. 씨발. 그렇게 찾고 싶으면 클라우드로 가든가. 클라우드가 어딘데? 책상 위에 담뱃값 보면 주소가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가. 메가타워? 참 고급지네. 거기 있어? 확실해? 아님 네 추측이야? 타로카드로 봤다. 왜? 이제 꺼져. 아님 애들 부를 거야.
이블린이 단골이야? 돌일 수도. 사는 게 말이 아니지 않나요? 생각해봐요. 튜브에서 영업 끝났어.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이블린 파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벌써 주디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사장은 너잖아. 혹시 뭔가 알까 싶어서. 이블린은 벌써 한참 전에 목수를 떠났어. 이젠 목수도 아닌데 내가 알 바 아니지. 클럽은 장사가 꽤 잘 되나 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왜? 투자라도 하려고? 아니, 장사 잘하는구나 싶어서. 여길 인수한 것도 이젠 옛날 일이야. 아직도 여기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지경이라니까. 입에 풀칠이나 하는 거지 뭐. 장녀들 뒤를 봐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때 피를 본 사람이 많긴 했지. 뭐였더라? 폭동이었나? 타이거 클로가 창녀를 죽여서 일어났던가? 그것 때문에 일이 커지긴 했어. 다들 완전히 폭발했지. 창녀, 포주, 불황자들까지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어.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목수가 만들어졌지. 하지만 이제 옛날 얘기야. 우린 자선 사업이 아니라 장사를 하니까. 도시에 모두를 도와줄 순 없어. 내 사람을 챙겨야지. 목수가 우선이야. 이블린은 됐잖아. 솔직히 말해봐. 주디의 비리 때문에 왔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래도 죽이던데. 주디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 비리에 손만 대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맞는 말이야. 다들 날 미스터 핸즈라고 불러. 퍼시픽카에서 일거리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부이야, 만나서 반가워 같은 인사도 없어? 만나서 정말 영광이야. 내가 필요해지면 연락해. 아!